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성구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거의 이제 올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오늘 요 지나면은 내일부터 굉장히 또 한파가 올 것이고 진짜 본격적인 겨울로 이제 접어들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어제 엊그제 이틀 탔고요. 어젠 제가 많이 영상을 못 남겼습니다. 외갓집 밥상 가서 먹는 거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라이딩 이후에 참치와 연어 초밥 먹는 거 조금 남겨졌고요, 어제는요. 오늘은 이제 여기 이제 팔당 대교가 저 앞에 있죠. 예, 좀 운치가 아주 좋아요. 또 비가 와서 다행히 눈이 올 때도 운치 좋지만 이렇게 비 그쳤을 때 이게 지금 저기 팔당에서부터 내려온 요게 뭐 이게 뭘까요? 네, 이리로 쭉 가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강까지 가는 거죠. 예, 쭉 가면 한강까지. 사람, 어제도 사람이 없더니 오늘도 사람이 없어요. 평일이다 보니까 자전거는 평일에 타야 됩니다. 이런 날 산에 가도 정말 좋죠. 산에 가면 정말 구름 속을 걷는 듯한. 산 꼭대기 정상에 올라가 보면 밑에 구름들이 쫙 깔려 있죠. 뭐 올해 많이 제가 이제 운동을 많이 못하고 이렇게 라이딩도 많이 못했는데 정말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. 예. 뭐 자전거도 살짝 바꿨어요. 조금 이제 가벼운 걸로 이렇게 기어도 하나짜리고 가벼워요. 가벼워. 가볍게 하려고. 아우. 저도 한번 찍어드릴게요. 이렇게 잘 나옵니까? 자전거 함께 찍을까요? 잘 나올진 모르겠지만 이거 뭐 혼자 찍으니까 잘 나오나 안 나오나 모르겠군요. 오늘 뭐 이따 맛있는 거 먹게 되면 또 한번 찍어 보내드릴 거고 오늘은 이제 낮에 5시까지만 딱 타고요. 5시가 넘어가면 또 어두워집니다. 좀 날씨는 춥진 않아요. 아주 좋아요. 바람도 없고 뭐 정말 좋은 날씨예요. 아주 라이딩 하기에 아주 딱 좋은 날씨고요. 맛있는 거 먹게 되면 또 찍어 보내드리겠습니다. 어제는 뭐 제가 이제 다른 또 동행분과 함께 가다 보니까 많은 영상을 남기진 못했어요. 밥 먹을 때 잠깐 보여드린 거 빼고는. 오늘도 뭐 지금 뭐 많은 걸 보여드리기는 그렇고 뭐 코스가 비슷합니다. 이거 서울 쪽으로 가기에는 좀 너무 그렇죠. 서울 쪽 가기에는 그렇고 그냥 여전히 또 북한강 코스. 제가 좀 여유가 되고 그러면은 좀 다른 곳도 좀 많이 갔으면 좋겠는데 앞으로는 금강 쪽을 좀 많이 탈 것 같아요. 내년에는 금강 쪽을 좀 많이 타면은 금강도 많이 찍어 드리겠습니다. 아, 일단 또 잠시 끊었다가 이따가 동행분 또 예, 한번 같이 오면은 찍어 드리고요. 뭐 지금까지 예, 성구였고요.